소셜 프로그래밍 이번 시간은 페이스북 인증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트위터 할때 마찬가지로 준비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요 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익스터널 링크에 페이스북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래 페이스북 API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복잡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OAuth API만으로도 충분히 만질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생활 코딩 들으시는 분들은 트위터 인증하는 전 시간이죠. 요거를 다 듣고 오셨다고 저는 간주를 하고 트위터에서 썼던 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OAuth 라이브러리 한번더 감싼 래퍼를 만드셨군요. 래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가볼까요? 가시면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버전이 0.00001인데요.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게 많나 봐요. 이걸 다운받으면 되는 건가요? 요 그대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서버에다 업로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에 트위터 할때 마찬가지로 구조를 한번 볼까요? OAuth PHP 자, 립 밑에다가 두는 거네요. 꼭이 주소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트위터 할때 OAuth와 트위터 OAuth를 같이 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전에 썼던 OAuth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알려주신 다운로드 주소에 있는 페이스북 OAuth 이두개그 파일을 파일이죠.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저 페이스북 OAuth.php는 OAuth.php와 같은 위치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걸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둘다 알겠습니다.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개발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보면 주소에 페이스북 앱을 등록하는 주소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주소로 가셔서요. 한번 해보죠. 이게 지금 일반 계정이라 가지고 등록이 안 되는데요. 등록을 하기 전에 일반 계정은 항상 인증된 계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을 할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한국에 집번호를 넣겠습니다. 집번호 공개가 되는군요. 잠깐만요. 그럼 이쪽으로. 지금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했고요. 아직 메시지가 안 오고 있습니다만은. 문자가 와서 제가 입력을 했고요. 컨펌을 하시면 이제 사용자 인증이 다 끝납니다. 이미 아마 다른 이유로 인증이 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증을 하고 나면 하고 나서 다시 요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죠? 사이트 네임을 적당히 쓰고요. URL은 저 URL 있죠? 사이트를 쓰고 뭐 로켓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트 앱을 하시고요. 여기 디벨로퍼 그룹에 얼로그 해주시고요. 최초에 한 번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이제 개발자 등록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앱을 등록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Create New Ap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여기에 있었던 주소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Create New App을 하시면 여기 나오죠. Display Name 아까 같은 걸로 쓰겠습니다. 어그리 하시고 Continue 하시면 캡처가 캡처가 나오네요. 나오군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정보를 넣게 되는데요. 이름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는 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도메인을 쓰시는데, 도메인 쓰실 때 HTTP를 다 빼시고요. 그냥 도메인만 쓰면 네, 프로토콜은 도메인만, 빼고요. 프로토콜 빼고요.
도메인만 쓰고 끝에 엔터를 넣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아, 엔터를 쳐야 되는군요. 네, 엔터를 쳐서 예. 이 파란색 박스를 확인하시고요. 카테고리는 특별히 필요하신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래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앱이 어떤 네. 용도인지를 지정하는 카테고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웹사이트로 쓸 것인가, 페이스북 예. 안에 들어가는 앱일 것인가, 예. 모바일인가, iOS,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안에 페이지가 들어갈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인데 저희는 웹사이트로 예. 할 거니까 웹사이트 예. 클릭하시고 아까 URL 다시 적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예. 여기 있는 이제 앱 아이디랑 예. 앱 시크릿이 이제 전에 트위터 할 때 나왔던 토큰 같은 거고요. 아. 네,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과 예, 같은 예, 겁니다. 컨슈머. 예. 네,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자, 일단은 등록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예. 다시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예. 일단은 페이스북이랑 첫 시간에 저희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차이점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예, 다시 한번 간단하게 훑고 가면 예. 로그인할 때 처음에 리퀘스트 토큰이 트위터에 있었지만 예. 페이스북에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액세스 토큰이 한 줄짜리가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범위를 토큰 요청시 결정. 그러니까 트위터 할 때는 우리가 트위터 홈페이지에서 액세스 범위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예. 페이스북은 토큰 요청할 때마다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럼 코드상에서 결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코드상에서 예. 결정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기 위해서 리다이렉트를 하게 될 때 예. 그냥 리다이렉트 주소로만 넘겨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닝은 어떤 네. 의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버끼리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데이터가 그 우리 서버, 그러니까 컨슈머, 지정된 컨슈머로부터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뒤에 어떤 계산된 값을 붙여서 예.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컨슈머 시크릿을 보내줘야 이게 우리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컨슈머 시크릿을 그대로 붙이는 것은 또 위험하기 때문에 컨슈머 시크릿도 변조될 수 있다. 중간에.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출이 되는 것도 일단은 문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그 해싱이라고 하는데요. 예. 해시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른 문자열로 바꿔서 유효성을 확인하는 예, 그런 걸 사이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이게 중간에서 누군가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요. 페이스북 OAuth라는 클래스랑 예. 트위터 전에 봤던 트위터 OAuth에 있는 클래스를 보시면 두 개는 예. 일단 같습니다. 예. 컨스트럭터랑 액세스 토큰 일단은 유사한데요. 네, 보시면 유사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리퀘스트 토큰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리퀘스트 토큰을 받는 과정이 일단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인증 URL 사인이 없기 때문에 인증 URL 받는 그런 부분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예. 저희가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거는 예. 액세스 토큰을 받을 때만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네, 다른 알겠습니다. 부분은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리다이렉트를 해야 되죠. 전에 그림을 보면요. 지금 요 과정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요 과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로그인할 수 있는 대로 보내야 되는데 그 코드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코드고요. 예. 간단한 코드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대로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페이스북 리다이렉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받아온 네, 받아온 소스를 그대로 일단 붙이고요. PHP를 배울 서버에서는 네. 예, 일단은 컨슈머 키는 네, 네. 말 그대로 우리 받았던 아까 홈페이지에서 받았던 키들이 있죠. 네. 여기서 앱 아이디를 얘기합니다. 앱 아이디가 컨슈머 키군요. 네. 그래서 앱 아이디를 그대로 넣어주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예, 도메인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네. 파라미터로 이제 리다이렉트 주소를 결국 이제 요 주소로 이제 사용자를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요 주소 보내주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붙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식으로 보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클라이언트 아이디, 아까 컨슈머 아이디죠. 네. 네. 앱 아이디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I, 갔다가 돌아올 주소가 필요합니다. 예. 갔다가 요 과정이죠. 예. 요 과정에서 우리 서버에 어떤 주소로 올 것인가 고입니다. 예, 예. 그거를 일일이 넣는 게 귀찮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도메인을 우리 서버 도메인을 가져온 거고요. 예. 그래서 도메인 뒤에 이제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소셜의 페이스북 access.php라고 했습니다. access 토큰을 받을 거니까요. 예. 이 주소는 여러분 바뀔 환경에 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scop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 access 범위입니다. 예. access 범위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쓸 수 있고 콤마로 구분하는데요. 예. 제가 보면은 scope 종류를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예. 써보시면 리드 스트림은 스트림을 읽겠다는 뜻이고 예. 퍼블리시티는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프라인 액세스 이게 중요한데요. 예. 그 페이스북 API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토큰을 받으면 이 사용자가 로그아웃하기 전까지 상태에만 토큰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액세스 토큰을. 그래서 예. 오프라인 액세스라는 걸 넣어줘야 이 토큰을 저장해서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다는 그 주체는 누구죠? 페이스북인가요? 아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DB나 이런 곳에 액세스 토큰을 저장해서 저장된 액세스 토큰으로 나중에도 계속 우리가 통신을 하길 원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액세스의 권한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 나중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저걸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현재 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자가요? 예, 예. 사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아웃을 하게 되는 순간 끊긴다? 네, 요 액세스 토큰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할 때마다 계속 그런 경우에는 네. 사용자가 그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엄격하군요, 저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메일은 이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메일을 안 보낼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권한을 코드상에서 지정한다는 것이 바로 저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앱을 등록하는 데서 자기가 할 거 리드, 네.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데 페이스북은 네. 코드에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는 거죠. 네, 직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드 스트림을 여기 지금 없으니까요. 리드 스트림, 퍼블리시 스트림, 오프라인 액세스 이렇게 되면 스트림을 읽고 쓸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현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토큰을 쓰겠다 유지되는군요. 예.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 이걸 그냥 그대로 리다이렉트해서 보내기만 하면 예. 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금방 만든 파일이죠. 페이스북 예. 리다이렉트를 실행하면 예, 런php 라는 곳에서 이제 나왔고 로그인 할 것이냐 예.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예.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저희가 요청한 권한들 권한들인지 알려주면서 허가를 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허가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죠. 예. 돌아와가지고 액세스 토큰을 받는 페이지 저희가 지정한 페이지로 돌아오면서 예. 네, 검증할 수 있는 코드들을 보내줍니다. 개방식으로 보는 네. 페이스북과 똑같죠. 그래서 지금 리다이렉트 하는 부분까지 끝났고요. 예. 예, 등록하고 리다이렉트 했고 예, 그 다음 동영상에서 토큰을 가져와서 어떻게 액세스 토큰으로 만드는가 예. 그걸 하겠습니다. 예.